Agora nós vamos subir o mirante. Sim. É, de lá a gente vai ver toda a área do parque de cima da pedra. São mais de 50 metros de altura, né, que nós temos uma visão geral do Parque Nacional de Sete Cidades. Cidades que a gente vai ver.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때는 1961년 브라질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기이하게 아름다운 바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대 기암 괴석의 모양들이 제각각인데요. 그래서 1886년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7개 도시 공원이라 불렸죠. 아, 이건 아나콘다. 아나콘다 모양이네. 그 첫 번째는 동물원. 시청이 구불구불 이어지면서 아마존에 사는 아나콘다를 닮은 바위도 있고 거대한 코끼리를 닮은 모양의 바위, 우뚝 선 버팔로 바위, 브라질 지도와 똑같다는 바위도 있었는데요. 얼핏 독수리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바위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브라질 지도 모양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1억 9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모양이 형성됐는지 분명히 아마 그 1억 9천 년 전에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수억 년에 걸쳐 대자연이 빚어낸 조각들은 그 생성 과정에도 신비한 사연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거북이를 닮은 이 바위는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닙니다. Chamamos de pedra tartaruga pela semelhança do casco de uma tartaruga. As placas, que essa questão toda lapidada, foi feita através da erosão eólica e pluvial, e isso vai transformando ela e deixando esse formato que a gente conhece, como se fosse um casco do animal aqui. 빗물과 바람이 오랜 시간을 들여 탄생시킨 바위 거북이입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거북이 등처럼 굉장히 딱딱하고요. 하나하나가, 바위 하나하나가 거북이의 등처럼 어떻게 저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지. 오랜 시간 동안 모래와 동물의 배설물들이 쌓여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공원이 위치한 곳은 해발 230m의 평지.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곳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여기는 보시다시피 대단히 메마른 모래와 풀들로 이루어진 사바나 기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바나 기후에서 저런 바위가 땅속에서 솟아올라서 다양한 동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지 정말 자연의 신비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곳에 자리 잡은 바위 군락의 미스터리. 대자연이 작심하고 건축한 조각공원 같았습니다. 바위 왕국 같기만 한 이곳에도 대자연은 어김없이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이곳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조사단에서 직선과 단순한 모양으로 그려진 선사시대의 벽화를 발견했는데요. Feita nesse sítio, ela vai dizer que as pinturas aqui têm entre 6 e 10 mil anos. Pinturas essas chamaram de tradição agreste, porque nenhuma delas vai ter a presença de movimento nas pinturas. Então, essa tradição, que é o que a gente vê, caracteriza mais a questão dos símbolos, as mãos em forma de espiral e desenhos figurativos, desenho de pessoas, mas... 최근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암벽화랍니다. 신석기 시대 무렵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기하학적인 무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개 도시공원엔 브라질 역사와 종교의 공간도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사람 얼굴처럼 생긴 바위였는데요. Formação do Dom Pedro. Uh-huh. Dom Pedro I, que foi o primeiro imperador do Brasil. Uh-huh. Então, em homenagem a ele, uh-huh. foi colocada o nome uh-huh. da formação. Eu moro na roça, ia, ia. 브라질 최초의 황제를 닮았다는 바위입니다. 돈 페드로 1세는 원래 포르투갈 황태자였는데 나폴레옹에 밀려 브라질로 피신했을 때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멀리 사람 셋이 서 있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70%가 가톨릭 신자인 브라질 사람들의 신앙의 반영이겠죠. 또 투구를 쓴 듯 보이는 이 바위는 로마 병사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자연이 빚은 조각 예술의 걸작품들. 어느 위대한 예술가가 대자연의 솜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신이 내린 선물의 땅 브라질. 광활한 대지가 숨기고 있던 브라질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할 수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